네, 안녕하세요. 은달기입니다. 네, 오늘 또 제가 그 새로 나온 화분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느낌의 레이스 수제 화분이 또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기존에 제가 레이스를 이용해서 화분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때 나왔던 그 레이스 화분이랑은 또 분위기가 이렇게 또 많이 틀려졌어요. 똑같이 레이스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유약 색깔을 네 가지 정도로, 요거는 지금 혼합류를 한 거고요. 네, 이렇게 유약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이렇게 틀려집니다. 이거는 흑유를 한 거예요. 레이스 선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장미꽃 하나 달아서 했더니, 아주 차분한, 이렇게 리본 달아서, 요거는 이제 혼합류 해서 한 건데,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제가 유백류, 이게 지금 다 하얀 색깔로 나온 것들이 유백류를 쓴 거거든요. 네,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느낌이. 그래서 그냥 화분 하나만 놔두고 봤던 거랑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느낌의 그 레이스 수제 화분이 또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네, 아주 레이스 질감을 이렇게 잘 살려가지고,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이렇게 저는 유백류 요거 한 거가 제일 느낌이 참 좋으네요. 레이스랑 이 하얀 색깔 유백류가 아주 사랑스러운 느낌이 참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바탕 봐보시면 그냥 완전히 하얀 색깔이 아니고요. 살짝살짝 핑크 색깔이 이렇게 태가 나죠. 핑크 색깔이 이렇게 살짝씩 비춰지면서,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도 아주 좋죠. 우리 보통 다육이 심으실 수 있는, 아주 큰 사이즈도 아니고 한 10cm에서 13cm 정도 되는 입구가 그 정도 되는 화분들인데, 이 흑유한 거는 한번 파랑새를 심어봤고요. 아주, 분위기가 똑같이 레이스 화분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느낌이, 틀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분들은 다 제가 그 엑스플랜트 있죠? 엑스플랜트에 은다육 수제화분 검색하세요. 엑스플랜트에 다 올려놓고, 올라간 것도 있고, 이렇게 이뻐요. 요거를 엑스플랜트에서 다 판매할 예정입니다. 엑스플랜트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오셔서 은다육 수제화분 검색하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라색 바탕, 보라색 바탕에 매트유예요. 똑같이 레이스로 만들었는데, 매트유, 그렇게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또 새로 나온 다육이 수제화분, 레이스 수제화분을 한번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다육이었습니다.